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찾아오는 10월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처럼 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했던 오전과는 달리 오후에 접어들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서울은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극심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늦더위가 점차 물러나겠습니다. 저녁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는데요. 비는 화요일 오전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집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대구는 14도로 시작합니다. 한낮 서울은 24도, 광주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은 양호합니다. 개천절에는 대부분 비가 내리겠고 화요일 오전에 비가 그치면서 쌀쌀해지는 가을 날씨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